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멘스 시나믹스 V0 PN 제품의 HSP 다운로드 앤 인스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HSP라고 하는 거는 우리 티아 포탈에서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필요한 파일을 의미하는 건데, 이전 이제 시메틱 매니저, 이제 클래식으로 알아보면은 이제 V5.5, V5.6 시절에서는 GSDML 또는 GSD, 뭐 GSP라고 했던 그 파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내가 특정한 물건이 있어야 이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한 제품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그게 이제 티아 포탈로 넘어오면서 이제 HSP라고 바뀌었어요. 이번 편은 한마디로 HSP를 다운로드하고 그 HSP를 인스톨하는 거를 한번 해보는 편입니다. 그럼 한번 시나믹스 V90PN을 예시로 HSP 다운로드 인스톨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티아 포탈, 티아 V90 HSP 띄우고 HSP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서포트 패키지라고 해서 하드웨어 카탈로그 인 더 티어 포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 있는 카탈로그에 서포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서포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는 부분입니다. 요 놈들을 잘 읽어보면 이 상단에는 V16 것들의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가 있고, 15버전, 15.1, 15버전, 그다음 14버전, 13버전, 12버전, 11버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류로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요 16,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V16이죠. 그래서 16의 하드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하면 되고, 이 첫 번째에 있는 요 파일, PDF 파일을 읽게 되면은 이제 해당 서포트 패키지에 어떤 제품들이 더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제가 V90이라고 치면 이 시나믹스 V90PN이라고 해서 펌웨어 버전 1.04 HSP0185번은 요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럼 뭐 요 HSP0287은 뭐 요런 제품입니다. CPU 1500 뭐 X S 제품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미리 다 올려놨습니다.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이 시메틱 그 매니저에 가보시면은 지멘스 오토메이션에 있는 이 여기는 요금 Totally Integrated Automation Updater라고 하는 요 놈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제가 이걸 일일이 직접 다운로드를 안 해도 이 업데이터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사실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게 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없으면은 다 다운로드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 HSP 뭐 HSP0185라고 해서 시나믹스 V90PN이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스톨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사실 되는데, 가끔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티아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동작을 안 하는 분이나 그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요 놈을 다른 되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들고 와서 해당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리스트 파일이고, 제가 이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어 포탈 hsp-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한 200메가 되네요. 로그인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제 ssp 파일을 패키지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폴더를 열어서 요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요거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요걸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 됐고, 미리 받아놓은 놈을 이용해서
요놈을 압축을 풀게 되면 요런 식으로 HSP 파일들이 쭈루룩 생깁니다. 그래, HSP 파일을 몇개 읽어보면 여기 시나믹스 V90이라고 하는 0185 버전이 1.4에서 있죠. 요게 좀 재밌는 거는 16 같은 경우에는 1.04밖에 없는데 15 같은 경우에는 15 버전의 PDF 파일을 한번 볼게요. 컨트롤 F 눌러서 V90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01234까지 종류별로 다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200 볼트이지 뭐400 볼트이지 종류별로 해서 훨씬 종류가 많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9버전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니까 이제 더 신버전으로 간다라고 해서 점점점 없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V90 자체의 펌웨어를 1.04로 올리게 되면 사실 이것마저도 사실 큰 의미는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별로 뭔가 다른 HSP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하고 15.1이 16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래된 제품이죠. 그리고 훨씬 더 길게 사용했던 제품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업데이트를 많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16이 새로 나오면서 1.04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면서 1.04까지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04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요 패키지 V16은 1.04 패키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겠군. 이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놈을 이용해서 요 HSP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티아 포탈에다가. 자, 그러면은 요건 나중에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아 16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아 16으로 들어가고. 프로젝트 뷰 들어가 볼게요. 뭐 특별히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옵션에 보면은 이 매니지 제네럴 스테이션 뭐 해서 뭐 파일이라고 하는데 요거 뭐 클릭해 보시면 요런 식으로 뭐할 수가 없다. 뭐 지금 티어 포탈이 러닝 중이라서 안 된다라는 진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버튼 자체를 만들지 말지 그랬어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여기 옆으로 가셔서 이게 어딨나? 여기다.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요 부분을 클릭할게요. 서포트 패키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인스톨레이션 오브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요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추가로 설치했던 부분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dd from file system. 이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다른 이제 HSP를 찾겠다라는, 수동으로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운로드에 TIA 포탈 V16 HSP를 다운받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시나믹스 V90 BN 1.4를 열기를 하면 지금은 제가 이미 위에 뭐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또뜬 겁니다. Yes 누르면 별로 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인스톨이 활성화돼요. 클릭을 하시면 인스톨이 활성화됩니다. 그다음 인스톨 하게 되면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당연히 Yes라고 물을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방금 뭔 말이냐면 이거 티아 포탈 꺼야 되는데요라고 뜬 거예요. 그래서 아 티아 포탈 꺼야 된다고요? 클로즈 누르시고 티아 포탈을 끕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컨티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약간 버그죠. 티아 포탈 V16 요놈의 이제 버그입니다. 옛날부터 이 버그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예 막혀버려 있네요. 이제 다시 프로젝트 뷰로 가보겠습니다. 서포트 패키지 클릭하고 인스톨하고 여기서 끄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요놈이 참 애매하군요. 끕시다. 그거 좀 기다려 볼게요. 캔슬. 참 신기합니다. 이거는 참이 버그는
네, 서포트 패키지 업데이트가 다 끝났네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창이 뜨면은 업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티아 HSP 인스톨 V16 들어가서 아까 HSP 서포트 패키지를 받았던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 보면 아, 요 놈은 다른 페이지네. 업데이트. How do you update? 아, 이거 수동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홈페이지네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요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HSP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zip 파일을 언패키지 한 다음에 그걸 티아 포탈을 열어서 프로젝트 뷰로 이동한 후에 옵션 서포트 패키지로 이동해서 디테일 인포메이션으로 간 다음에 add from 파일 시스템을 클릭하고 언패키지 zip 파일을 선택을 디렉토리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 마크를 클릭하시고 언패키지 엔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이 마크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 오픈을 하고 그 다음 디테일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인스톨드 버튼을 선택하고 인스톨을 눌러라. 아, 요걸 클릭하고 요걸 눌러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아까 봤었던 요 창이 뜨죠.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close all distance 인스턴스로 해서 디스플레이 클릭해서 오케이 그냥 오케이를 하면 다 꺼진다라는 의미죠. close window the PR portal except 그다음에 support package install dialog continue button is enable이라고 적혀 있죠. 요 부분이죠. TR 포탈을 닫으면 이제 continue라는 버튼이 enable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티아 포탈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은 약간 버그성이 조금 보이네요. 프로젝트 뷰로 들어가서 옵션에서 서포트 패키지도 들어가고 Add from 파일 시스템에서 뭐 V90 요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놈을 클릭하고 인스톨을 누르면 요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 설치하면은 이 티아 포탈을 끄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될 거다라고 해서 오케이라고 하고 요 패키지인 상태에서 티아 포탈을 원래 이렇게 끄면은 컨티뉴가 원래 이게 이네이블이 되면서 컨티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원래라면은 정상적인 상태면 이런 식으로 Continue 창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그 창이 지금 안 바뀌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버그입니다. 버그. 원래라면은 이 Continue를 하고 난 Finish를 하면 되는데 지금 버그라기보다는 왠지 느낌이 이미 저한테 있는 파일을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있는 거를 다시 클릭해서 인스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Continue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걸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아마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창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피니시라고 누르면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작업하면 이제 문제 없이 원래라면은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요런 식으로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요놈에서 이 다운로드 들을 하고 인스톨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뭘 업데이트를 더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제 GSDML 파일 인스톨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